안녕하십니까. 공급받았습니다. 18V라는 전격 전압을 가진 충전 임팩 드라이버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충전 임팩 드라이버가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마키다 DTD173이라는 모델입니다. 출시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제품이고 기다리셨던 제품인데요. 해외 직구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하나같이 이 이상의 임팩 드라이버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마키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DTD173이라는 임팩 드라이버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DTD173, 기존 172에서 173으로 바뀌었고요.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 전압은 18V로 출시를 했고요. 최대 RPM은 3600RPM, 1단부터 4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재에 따른 4가지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목재용, 볼트 떨어뜨림 방지, T1 얇은 철판, 그리고 T2 두꺼운 철판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전장 길이는 현존 최고 짧은 길이인 111mm로 나왔습니다. 제품 본체 무게는 843g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품을 딱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LED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링 LED 방식을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안쪽에 12개의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림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경우 이렇게 LED가 아래쪽에 하나만 달려있거나 혹은 양쪽에 두 개만 달려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작업하려는 모재에다가 LED 라이트가 비춰주었을 때 그림자가 생겼거든요. 자, 기존 드릴의 경우 벌써 내가 박으려는 모재에 다가가기 전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림자가 위에 표현이 되죠. 근데 만약에 173으로 가져다가 볼게요. 신기하시죠 이거?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작업을 할 때 그림자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LED 불빛의 세기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뒤쪽에 라이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한 단계 어두워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또 한 단계 어두워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밝은 밝기로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불의 밝기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배터리를 빼고 끼우게 되더라도 이전에 내가 설정해 놓은 불빛의 세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메모리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3의 경우도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중 볼 베어링을 장착함으로써 현존 나와 있는 임팩 드라이버 중 와블링 현상이 가장 적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DTD171을 시작으로 172 모델까지 앞쪽에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이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173의 경우 조작 버튼이 뒤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의 이야기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보면서 누르는 것보다 바로 뒤쪽에서 직관적으로 누르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기존에 나왔던 드릴들의 경우 중심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뒤쪽으로 중심이 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173의 경우 정확하게 배터리를 기준으로 센터에 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똑같은 비트나를 장착을 했고요. 모재에 닿는 부분이 여기라고 했었을 때 지금 기존의 모델들은 내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173으로 똑같이 가져다 대면 제 손의 위치가 지금 아까 전이랑 달라졌는 게 느껴지시나요? 기계랑 손잡이의 위치가 기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밀착시켜서 작업하더라도 기존의 경우 이렇게 뒤쪽에서 작업하는 느낌을 많이 주는 반면에 173의 경우 기계랑 하나가 된 듯한 무게 밸런스가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관만 스펙을 놓고 봤었을 때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섬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새롭게 출시했는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가지고 모재별로 피스도 한번 박아보면서 성능이 정말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와블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목재에 먼저 제가 피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1단부터 4단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트리거를 눌러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너무 빠르다고 느끼면 지금 트리거 위쪽에 퀵 버튼만 누르면 퀵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앞쪽에서
누르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를 편리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느린 1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1단으로 박았을 때 조금 모자라다,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바로 위에 트릭을 한번 당기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단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2단으로 똑같이 작업해 볼게요.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눌러서 3단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단, 2단, 3단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다시 이번에는 바로 4단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RPM이 높은 경우에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모재가 연하면 연할수록 RPM이 높은 게 유리해집니다. 자, 4단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속도별로 바뀌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A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1단, 2단, 3단, 4단의 개념이 아닌 목재, 볼트 떨어뜨린 방지, 얇은 철판 T1, 두꺼운 철판 T2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목재 모드로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똑같이 가볼게요. 자,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속도를 많이 내주지 않고 자리를 잡고 나서 부하를 받으면서 임팩이 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확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나사선이 나무에 박히기 전까지는 느리게 천천히 돌아서 자리를 잡는 데 유리하게 해주고 임팩이 치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바바바바바. 그 다음에 볼트 떨어뜨린 방지 기능의 경우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풀리는 방향에서 볼트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볼트를 너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자 당기고 있지만 멈춰줌으로써 볼트 떨어뜨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T1 모드인데 요거는 얇은 철판을 뚫을 때 유리한 모드고 T2는 두꺼운 철판, 1.5T 이상 두꺼운 철판을 뚫을 때 유리한 모드입니다. T1으로 철판의 피스를 박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모재는 1T 두께의 각간입니다. 자, 모드를 T1 모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요 모드가 얇은 철판을 뚫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드로 바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임팩이 쳐지는 순간에 딱 알맞게 잠겼다고 생각되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1T 정도의 얇은 두께의 철판을 뚫을 때 최적화된 모드가 T1입니다. 이번에는 두께가 2T입니다. 2T. 두 배 정도 두꺼워진 철판이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피스를 박더라도 T2 모드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트리거를 당기고 있었을 때 힘차게 계속 쳐주죠. 자,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나서 진입되는 순간부터는 순간적으로 확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절로 딱 잡아주면서 중심을 내가 잡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2T라는 두께일 때 T1 모드로 사용을 하면은 어떤 모습인지 적합한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알아서 멈춥니다. 근데 ET를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받는 부하가 얘가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뚫고 진입하기도 전인데 트리거를 당기고 있었지만 멈춰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T1 구간은 말 그대로 1T 정도의 얇은 두께의 철판을 뚫으실 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헛돌게 한다던가 나사선을 마모시키는 행위를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얇은 두께일 때는 T1 모드를 쓰는 게 좋고요. 2T 이상의 두꺼운 두께일 때는 T2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1이 1T, T2가 2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T1 모드, T2 모드가 아닌 RPM 4단으로 얇은 철판에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1T라는 얇은 모재인데 속도를 4단으로 설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러면 벌써 헛돌아서 이 피스가 정확한 자기 역할을 못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T1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딱 알아서 멈추게 해줘서 꽉 조아진 상태로 유지를 시켜준다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기존 172 모델의 제품인데요. 측면 작업을 할 때 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 손의 위치가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으로 밀려고 할 때 무게의 밸런스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와지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173으로 측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무게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려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딱 중심에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앞쪽으로 가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무게가 중심이 센터에 있다라는 느낌을 측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벽 쪽에 부딪히는 경우에서도 공간이 확실히 173 모델이 이렇게 좁았던 경우나 기존 모델의 경우 똑같이 배터리가 붙었을 때 이만큼 공간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뒤쪽으로 손이 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작업을 할 때 무언가 누르는 버튼이 뒤쪽에 있는 게 확실히 더 직관적입니다. 기존의 모델을 사용하다가 혹시나 이 볼륨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73의 경우 내가 작업을 하다가 바로 뒤에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뒤쪽이 확실히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퀵 버튼이 막기다에만 있습니다. 요 지금 RPM의 변화를 봐주세요. 이렇게 앞쪽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조금 올리고 싶거나 내리고 싶을 때 이 오른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트리거를 당기다가 위쪽으로 올려서 한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어찌 보면 막기다를 쓰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막기다 DTD173이라는 모델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출시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제품이라 저도 요모조모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업자를 위해서 개발되고 노력된 제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무게 밸런스가 가운데에 있는 거 조작 패널이 뒤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사용하면서 조작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타 브랜드를 통틀어서 뒤쪽에 조작 버튼 버튼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었는 부분도 사용자 편의를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았고 그리고 막기다 임팩트 드라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와블링 현상 기존 모델과 별 다를 것 없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심으로 곱게 회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트리거의 민감도도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 트리거로 이 정도 속도도 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도 되고요. 조금 더도 되고요. 조금 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지금 보통 임팩트 드라이버를 많이 쓰는 숙련자면 숙련자일수록 이런 기능을 많이들 쓰세요. 굳이 뒤에 가서 조절하고 뭐 바꾸고 갈 필요 없이 최고 강한 세기로 맞춰놓고 약하게 돌릴 때는 손의 속도로.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트리거의 민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상황이 잘 유발이 안 됩니다. 뭐 1단, 2단, 3단밖에 안 되거나 바로 조절하려고 하는데 다 당겨져 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막기다는 정말 미세한 것부터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만큼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베어툴 몸체 기준 20만원 중반선쯤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를 처음 사시려거나 혹은 초보자분들께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계속 사용하셨던 숙련자분들이 한번 접해보신다면 분명히 여기에 담겨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로서의 최적화된 성능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진짜 이 막기다라는 브랜드가 이만큼 임팩트 드라이버 종류가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섬세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이 더 만족할까를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메이저급 브랜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작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해답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막기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DTD 173 모델을 많이들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괜찮은 임팩트 드라이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또 공구 브라더스가 될 거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진 임팩트 드라이버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지금 위쪽에 좌우 변환 레버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거를 당긴 기준으로 10초 이내에 LED 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물론 트리거를 당기고 있는 순간에는 불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좌우 변환 레버를 좌측도 아닌 우측도 아닌 중립에 놓고 트리거를 살짝 당겨서 불을 켜놓게 되면은 1시간가량 이렇게 불이 켜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물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173의 경우 라이트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이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중립에 놔두면 1시간가량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합니다.